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집에 오자마자 방송을 켰거든요. 네, 오후에 유경이 누나 만나고 저녁에 영화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방송 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드디어 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예. 나름 영국식 발음 따라 해본 거고요. 미국식 영어는 보헤미안 원래 영어 발음은 보헤미안 랩소디 이고요. 자, 이거를 보고 왔는데, 자, 가장 완벽한 무대 그들의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쭉 이런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인물의 전기를 다룬 영화. 예전에 제가 방송에는 리뷰, 방송하고 유튜브에서는 리뷰를 안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스티븐 호킹에 대한 전기 영화였죠. 물론 그때는 호킹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는데, 네, 지금은 네, 2018년에 고인이 됐죠. 그 맞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비틀즈는 아직 이 영화가 없지 않나요? 그런 전기 영화가? 왜냐면 더 비틀즈도 그렇고 이 퀸도 그렇고 둘다 영국 출신이잖아요, 그 밴드가. 근데 이제 비틀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퀸은 투어는 했지만 이제 그 프레디의 그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주로 영국에서만 활동을 했죠. 그 투어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락앤롤 그 명예의 전당에 있어요. 그래서 그 락앤롤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돼 있고, 역시 영국 음악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거기 헌액된 아티스트가 1950년대에 클리프 리차드,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1960년대 아티스트로는 더 비틀즈하고 롤링스톤스, 그리고 1970년대 아티스트로 밥 마을리, 그리고 퀸, 1980년대 아티스트로 마이클 잭슨, 그리고 마돈나. 마이클 잭슨은 지금 마돈나는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1990년대 아티스트로는 U2하고 그 로비 윌리엄스는 지금 살아있지 않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였나? 거기서 캡틴 마이 캡틴 있었고, 하여간 그런 2004년에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이 2004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2004년에 그 헌액이 됐었고요. 자, 하여간 그렇게 명예전당이 헌액된 아티스트가 있고, 그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평생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퀸이 언제 받았었냐면요, 그 프레디 머큐리 이름으로 찾아야 되겠죠? 맞나? 되게 늦게 받은 것 같네. 좀 리스트를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되게 뒤에 밑에 있다. 언제 받은 거야? 2018년에 받았네요. 되게 늦게 받았네. 와, 이때 받았어요? 되게 늦게 받았구나.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그 어워즈를 받았는데, 그 그래서 오늘 요 컨텐츠는요, 그 중간중간에 그 제가 파트별로 좀 세부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쉬는 동안에는 이제 퀸의 대표곡들을 좀 뭐냐 한곡 정도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기준으로 그냥 그 하나씩 골라서 한번 그 들어볼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오늘의 오프닝으로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제목하고 같은 곡 6분짜리 노래 그 6분짜리 노래를 한곡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1부에서는 이제 밴드 퀸 그냥 밴드 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영화 볼 때는 콜라가 있어야죠. 영화에는 콜라죠. 아, 물론 저는 가끔 몰라 커피 콜라보다는 커피 갖고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 커피를 갖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뭐시냐 그 멤버가 있죠. 기타리스트 겸 보컬이었던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베이스를 담당했던 존 디콘, 그리고 그 드러머 및그이 퍼커션 보컬 이 로저 테일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 및 피아니스트로 그 건반 담당으로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퀸이라는 멤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을 때는 이 가운데 앞에 있는 이 프레디가 그때는 머리가 길었어요. 그땐 머리가 길었는데, 그요 사진은 A Kind of Magic 수록곡이었던 One Vision 뮤비 한 장면이에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도 있고요. 2002년에 입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락앤롤의 황금기인 1970년대 대표 밴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되게 전설적인 밴드. 그러니까 더 비틀즈하고는 또 다른 그런 컬러를 자랑하는 밴드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현대 락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그 인물이 바로 요 퀸이에요. 이 퀸인데, 그 퀸인데, 자, 굉장히 그 컬러가 특이해요. 컬러가 되게 특이하고, 그 이제 원래 이 퀸은 원래 이전에 밴드 이름이 스마일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68년 그 임페리어 컬리지 런던 대 학생 멤버들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메이가 원래 기타를 치고 있었고, 그리고 팀 스타펠이 그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밴드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밴드를 하려면요, 드러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타만 치는 사람들 말고, 그냥 기타만 치는 거면 이제 버스킹 해도 돼요. 근데 밴드를 하려면 이제 드러머가 필요하죠. 근데 학교 공지 게시판에 대자보를 딱 올리니까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로저 테일러가 이 밴드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밴드 이름은 스마일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밴드들 콘서트를 이제 보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조한다는 거는 그 연주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머큐리 레코드 관계자의 에서 이제 레코딩 계약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트라이던트 스튜디오에서 음반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팀 스타펠이 1969년에 이제 일링 컬리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던 파르크 불사라 이 사람의 밴드에 소개하게 돼요. 이 파르크 불사라가 바로 그 유명한 프레디 머큐리예요. 프레디 머큐리. 그래서
이 프레디가 이 밴드를 엄청 좋아하게 되고 거의 준 멤버인 것처럼 대해줬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머큐리 레코드가 그팀 스타펠이 작곡한 얼스하고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스텝 온미이두 곡을 원래 그래 싱글을 발매를 하자 했는데 이 문제는요. 머큐리 레코드가 본사가 미국이야. 그래서 영국 쪽이 유통이 잘안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발매가 되고 미국에서도 잘안 팔렸어. 그래서 이제 팀 스타펠이 스마일을 탈퇴해버려요. 그리고 험피봉이라는 밴드로 옮겨버려. 그래서 그 머큐리 레코드도 그 싱글 한장 계약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재계약을 안한 거야.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파로크 불사라가 이제 프레디 머큐리로 개명을 하고 여러 밴드를 전전을 해요. 거기다 이제 프레디가 정식으로 이제 이 밴드의 멤버가 되고 밴드 이름은 이제 퀸으로 바꾸게 돼요. 원래 이제 프레디가 퀸, 그리고 브라이언이 그랜댄스, 로저가 더 리치 키즈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 당시 제안했던 이 퀸이라는 이름은 여왕케하라는 이름도 있지만요, 동성애자라는 뜻도 있어. 프레디가 이 이름을 정할 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은 그 똘기가 보였던 거야. 똘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퀸은 단순한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약간 그 여성의 역할로서 매력 있는 게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어쨌든 근데 왜 이름을 제안했는지는 프레디 본인이 나중에 까먹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퀸이 데뷔 초기에 멤버 전체가 동성애자냐 약간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팀 스타펠이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그 베이시스트들을 계속 영입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탈퇴를 해. 그러다가 이제 1971년 그때 존 디콘이 영입이 돼요. 그래서 전자기계를 다룰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퀸의 공식적인 결성 연도는요, 존 디콘이 마지막으로 합류한 197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2011년 때그퀸 40주년 그뭐 기념 뭐가 있었죠? 퀸 40주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클럽하고 대학 공연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그 트라이던트하고 계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1973년에 그 데뷔 앨범인 퀸을 발매를 해요. 근데 역시 잘안 팔렸어요. 잘안 팔렸는데 평론가들은 들을만하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 83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더 호플이라는 그 밴드의 그 투어 오프닝 밴드를 맡고요. 그때 이제 좀 팬들이 생겨요. 근데 이때부터 언론들하고 사이가 좀안 좋아진 게그좀그 문제 있잖아요. 전부 다 개인이야.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74년에 이제 2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히트곡 Seven Seas of Rhae를 내고 어느 정도 그 앨범 차트에서도 좀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음악적인 평론가들은 글램락의 찌꺼기다. 여기서 퀸이 더 발전한다면 내 모자를 먹어보겠다. 먹방을 하겠다. 그런 혹평이 있었어요. 근데 평론가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평가는 됐고요. 그 A Night at the Opera
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브라이언이 잠깐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브라이언 몸이 안 좋아서 잠깐 힘들었었는데, 역시 싱글인 킬러 퀸을 발매를 해가지고 이제 UK 차트 2위, 그리고 3집 Sheer Heart Attack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당시까지 소속사였던 트라이던트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 계약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퀸의 음방 판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트라이던트에 넘긴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음반 판매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보수밖에 막못 받는 거예요. 보수가 20파운드밖에 안된 거야. 하나로 따졌을 때, 한국 화폐로 따졌을 때 4만 원. 그래서 협상을 해서 60파운드로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문제야. 그래서 싱글하고 3집이 히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해가지고 이제 트라이던트를 따왔어요. 그 4집 Death on Two Legs라고 해가지고 트라이던트를 이제 엄청나게 디스를 했죠. 그 이제 엘튼 존의 그 매니저 출신이었던 그존 리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EMI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집 A Night at the Opera 1975년에 발매를 하고, 그리고 이때 진짜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게그 유명한,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틀었던 Bohemian Rhapsody 이 노래를 수록을 했어요. 자, 이 트랙 런타임이 5분 54초, 대략 6분이에요. 그래서 매니저인 존 레이드가 이거 6분짜리 곡 틀어줄 라디오 방송국이 없을 거다. 그래서 디콘이 이 뭐냐 그 중간에요. 뭐냐 막1그 2절까지가 끝나고요. 뭐냐 1절하고 2절은 피아노하고 그 밴드 연주로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절이 끝나면 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부터 약간 그 뭐냐 오페라 분위기로 넘어가잖아요. 뮤지컬처럼 막 갈릴레오 막 갈릴레오 막 나오고 막 맘마미아 나오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에서 갈릴레오가 뭐야 하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갈릴레오 피가로 막 갈릴레오 뭐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을 뺀그 그래서 거기를 빼고 이제 마지막 후반에 다시 그막 잔잔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 편집본을 이제 중간에 빼고 이렇게 샥 꼈는데 멤버들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퀸이 그 예전에 방송 출연했을 때 라디오 DJ 중에 친한 DJ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번 틀어봐요 해가지고 틀어놨던 게 이게 대박 히트가 난 거야. 꾸준히 든 거야. 그 DJ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발매됐고, 그래서 영국 차트 9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디가 이제 죽은 다음에 재발매된 앨범에서 다시 5주 동안 1위. 그리고 이때 미국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976년에 5집 A Day at the Races를 발매를 하는데, 이때 프레디가 작곡한 Somebody to Love,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Tie Your Mother Down. 가사가 좀 약간 빡세요. 그래서 히트를 해요. 근데 이제 평론가들한테 이거 너무 정형화된 거 아니냐.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77년 6집 News of the World가 나오는데, 이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관객들이 연주하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We Will Rock죠. 발로 두 번을 꽝꽝. 그리고 세 번째는 박수를 쳐라. 해서 꽝꽝짝, 꽝꽝짝, 꽝꽝짝 해가지고 박자를 유지를 하면서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We Will Rock죠. 그 프레디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그 거의 노래 후반 갈 때까지 그 다른 밴드가 연주를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그 기타만 피처링하고 거의 끝나죠. 그리고 이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는 나중에 영화 기사 윌리엄의 그 약간 그 오프닝 장면 때그 뭐냐 그 기사들의 그 경기를 그 지켜보러 온 군중들이 박수를 쿵쿵짝 쿵쿵짝 하면서 그 노래를 시작하게 되죠. We'll Rock You 기사 윌리엄 그 주제곡이요 OST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 We Are the Champions 역시 이 1977년에 나온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근데 이 Will Rock You 하고 We Are the Champions 이두 곡이 당시 평론가들한테는 좀안 좋았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Will Rock You 할때그그 Will Rock You는 어디선가 또 응원가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We Are the Champions는 막그뭐뭐뭐 대회 뭐 우승 순간 뭐 이럴 때다막 틀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간 근데 이 시대 이 1977년에 퀸이 또이 앨범이 대박을 칠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이 펑크락으로 인해서 그 다른 밴드들이 좀 주춤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때 퀸은 이 노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힌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존 리드하고 합의를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퀸 자체의 그 기획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1978년 7집 앨범인 재즈를 내는데 그즉 앨범들보다 이제 직선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곡들을 넣어요. 근데 이때 밴드가 영국, 유럽, 남미, 일본, 미국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이때 평론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곡이 바로 프레디가 작곡한 Don't Stop Me Now.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곡이 바로 이 Don't Stop Me Now거든요. 그 뭐냐 그 라이브 에이드가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 장면이 끝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왠지 이때 나왔던 그 Don't Stop Me Now 날 멈추지 말아줘 이 노래가 어쩌면 그 왠지 그거가 끝나고 그 프레디가 죽었던 자막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를 의도로 한것 같아서 사람들이 노래 끝까지 들으려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에 아무도 안 일어나. 어쨌든 그리고 그 1979년 그해 투어를 했던 그 라이브를 추합해가지고 라이브 킬러스를 라이브 앨범을 따로 내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정규 앨범 더 게임 8집을 내는데 이때 신디사이저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팝펑크 지향적인 사운드로 약간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해봤어. 빌보드 1위 찍고 그리고 남미 투어 하고요. 그리고 이때 프레디가 노래의 그 기량도 굉장히 엄청 절정에 올라가고 그 약간 무대에서도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게 진짜 이때가 최고점이었다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 이 시기가 퀸이
좀 과도기를 겪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프레디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980년 그 영화 플래시 거든 OST 앨범 발매하고 그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게 성공을 하면서 1982년에 핫스페이스 앨범을 만들어요. 약간 디스코풍을 만든다? 근데 갑자기 너무 변화를 하니까 그퀸 특유의 사운드가 이게 팬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게 변화를 하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퀸 역사 퀸이 약간 좀 흑역사 앨범을 여기서 만들 거야. 그리고 이때 그 이때의 문제는요. 이때 그 프레디가 이열 번째 정규 앨범을 계속 밀어붙였던 이유는요. 그 프레디가 이때 게이바에 좀 약간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게이바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게이바의 그런 디스코풍 뮤직에 너무 취한 거야. 근데 음악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고 그리고 그 Under Pressure가 바로 이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그 어쨌든 근데 이 앨범은 흑역사인 건 맞아요. 그러고 그참 아이러니하죠. 이 프레디가 가창력이 절정에 이르는데 밴드로선 과도기를 걷고 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활동을 쉬어요. 그 다음에 1984년 11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역시 UK 앨범 차트 2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싱글 레이디오 가가는 히트를 하는데 레이디 가가가 이 곡을 통해서 자기 예명을 따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남미 빼면 다른 곳에서 좀 인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때 멤버들이 이제 솔로 활동을 좀 자주 해요. 그래서 해체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직 투어 웸블리 공연에서 Who Wants to Live Forever를 부르기 전에 프레디가요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밴드가 해체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탁 하면서 그들은 여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웃어. 자, 2001년에 H.O.T.가 라이브 콘서트를 할때그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하면서 그 H.O.T.는 뭐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결국 장우혁 씨, 안승호 씨, 이재원 씨세 명의 멤버가 그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당시에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 JTL로 나가게 됐죠. 그 JTL로 나갔다가 근데 이제 요즘 그 토토가를 통해서 HOT가 다시 뭉치게 됐죠. 다시 뭉치게 됐어요. 다시 뭉치게 됐고 그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뭉치게 됐고 그러면 퀸은 그래서 솔로 활동이 잦았던 탓에 해체설이 있었지만 해체는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사실 프레디가 솔로 앨범을 두 장을 냈어요. 퀸이 이 시기에 좀 쉬는 동안 그 프레디가 실제로 솔로도 두 장을 냈었어. 그 지금 이거 1부 지금 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6분짜리 노래 틀었어요. 버히미안 랩소디. 이미 오프닝으로 6분짜리 노래를 틀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85년에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모금 운동이었는데, 이때 당시 런던하고 필라델피아에서, 런던은 웸블리 경기장, 필라델피아는 그뭐 RFK 스타디움, 뭐 어쨌든. 어쨌든 두 경기장에서 하루 동안 동시에 콘서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밴드도 미국 밴드도 각자 거기서 콘서트를 한 거야. 동시에. 그때 퀸도 20분을 할당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그 실황이 중계가 됐어. 그리고 이 20분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죠. 웸블리 경기장에서.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라이브 에이드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BBC에서 락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로 뽑힌 게이 라이브 에이드. 그리고 이 라이브 에이드가요, 그 위아더 챔피언스를 프레디가 전부 그 코러스 파트를 전부 원키로 부른 처음이자 마지막 라이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부르기가 힘들었던 거야. 왜냐면 이따가 제가 그 프레디 개인적인 그 얘기를 또 따로 하겠지만, 그 프레디의 성대 자체가 그 약해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했다는 거야. 본인이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이때 그 레코드들이 다 매출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라이브 에이드 이후 1986년 그 8월 9일 1986년 8월 9일 바로 이 공연이죠. 네버스 공연에서 그 퀸의 멤버 4명이 모두 모인 마지막 라이브가 됐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1986년에 A Kind of Magic이라는 정규앨범이 발매가 되고, 그 유럽 대륙에서의 그 매직 투어를 하게 돼요. 왜냐면 다른 대륙은 이제 못 가게 된 거야. 프레디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투어를 통해서 라이브 앨범이 3장이 나오고, 그 웸블리 공연 2번 하고, 그리고 그이 1986년 8월 9일에 네버스 파크에서 그 관객이 무려 15만 명이 입장을 했고, 비공식적은 20만 명. 그러니까 입장료를 낸 사람은 15만 명이겠죠.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마지막 공연은요, 원래 비디오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름을 안 넣고 카메라만 돌린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스코틀랜드 청년이 더잘 보기 위해서 전기탑 위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깔고 떨어지면서 그 깔아 뭉개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스코틀랜드 청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가 끝나고 그 공원에 있던 경찰이 그 범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프레디가 그 공연 중에 그 우리 팬이 라이브를 보려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라이브를 하지 않겠다 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프레디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진짜 라이브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라이브 공연장에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아니, 이게 임산부가 퀸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공연을 보러 온 거야. 그래서 공연을 보러 와, 와, 하고 지르고 있는데, 막, 와, 하다가, 그래서 너무 힘을, 막, 열성을 다한 나머지 거기서 진통이 와서 아기가 태어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네버스파크 공연 이후로는 더 이상 라이브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근데 이제 프레디는 솔로 공연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1988년까지는. 자, 그렇고 그 1989년에 정규앨범 더 미라클을 또 발매를 해요. 왜냐면 근데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브라이언이 스캔들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레디는 에이즈에 발병이 돼가지고 그 일단은 라이브 공연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랬음에도 음악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앨범이죠. 그리고 그 1989년 이때 앨범부터는요, 그 예전에는요, 그 멤버들끼리 그 곡을 쓸 때요, 어떤 곡은 프레디가 작곡하고 어떤 곡은 누가 작곡하고 그런 식으로 그다그 각자 작곡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작곡가 명의가 일부 곡들은 공동 명의로 바뀌게 된 거야. 왜냐면 연주, 편곡을 함께 했다 이거죠. 그리고 프레디의 창법이 1970년대 창법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멤버들끼리 내가 쓴곡 넣자, 내가 쓴곡 넣자 이걸로 싸울 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제작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앨범에선 전부 다 공동명의가 돼요. 그리고 1980년대 그 게이바의 그 출입하면서부터 길렀던 코수염을 프레디가 밀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1980년대 후반에 이제 프레디가요, 그 에이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외도를 안 하게 돼요. 몸이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뭐냐 밴드 그 뭐냐 영화에서는 그 뭐냐 그 프레디가 솔로 활동하다가 밴드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그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하는데 이제 프레디가 나한테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하고 묻은 이유가 그거였죠. 에이즈였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진짜 그때부터 프레디는 그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말 음악만 했죠. 그래서 1991년에 이제 14번째 정규앨범이 발매가 됐죠. 그래서 그 프레디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게 아쉬운 뿐이죠. 그리고 이제 I'm Going Slightly Mad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멤버들이 직접 출연했는데 거기서 프레디가 너무 그 초췌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레디가 너무 초췌해지니까 언론들이 너무 그막 루머들을 막나그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1991년 11월 23일 프레디가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자기가 에이즈 그 복균자임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발표가 있은 지 24시간도 안된 다음 날 사망해요.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도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드럼에서 굉장히 수준급 멤버지만 퀸은 프레디의 존재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현재 브라이언 메이하고 로저 테일러는 계속 활동을 해요. 그래서 1992년에 프레디 머큐리 트리뷰트 콘서트가 이제 웸블리에서 열리는데 이때 음악계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퀸의 대표곡을 그 부른 거야. 그 여러 아티스트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밴드 멤버들이 연주를 하고
근데 이제 존 디커니 프레디가 없으면 퀸이 아니다 하면서 그 이후 활동을 접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프레디가 죽기 전까지 했던 녹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1995년에 Made in Heaven이라는 앨범을 다시 발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차트에서 또 1등으로 올라가. 그래서 존 디코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메이하고 로저 테일러는 현재 이제 여러 게스트들하고 컬러버레이션을 한 식으로 퀸과 관련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만으로 못하니까. 보컬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도와준 식이죠. 그래서 뮤지컬 We Will Rock You가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EMI라는 기획사가 이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소속이 유니버설이 됐고요. 2011년에는 그퀸 결성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모든 노래를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해서 재발매를 했어요. 베스트 앨범으로. 그렇고 그 브라이언하고 로저가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 나와가지고 제시 제이하고 합동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퀸 포레버라는 베스트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2014년 9월에 라이브 앳더 레인보우 1974년 이거를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1974년 라이브에서 부른 곡들이 담겨 있는 앨범. 미 이때 발매가 돼요. 그리고 2018년 퀸이 그래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면서 2018년 10월에 전기 영화인 버히미안 랩소디가 개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레디가 밴드를 다룬 전기 영화가 나중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그리고 그게 그 얘기가 나오면 너무 문란해서 X등급 세게 받을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버히미안 랩소디는 현재 극장판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았는데 그렇구요. 자, 그리고 퀸은요, 사실 좀 장르를 딱히 규정하기 힘든 밴드예요. 너무 여러 유형의 음악을 시도했고, 그 머큐리의 보컬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오케스트레이션, 그 뭐냐, 그 멀티 트래킹 등 보컬 녹음 등이 굉장히 특이한 거야.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못 따라하는 그렇고요. 그 멤버들이 너무 그 공연 장비에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조명만 해도 막몇 톤씩 나가고요. 무대 장비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1980년 6년에 매직 투어를 빼고는 그 이전에 투어 공연할 때마다 항상 적자였어요. 그리고 그 We Will Rock You하고 We Are The Champions 같은 곡들은요, 관객들의 참여형 노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관객을 잡자 하는 그 스테이지 매너. 근데 그 프레디는요, 나는 밴드의 4분의 1일 뿐이다 라고 했고요. 공식적인 리더는 없어요, 퀸은. 다만 프론트맨은 보컬인 프레디가 보통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공식 석상 대변인은 브라이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게 프레디가
너무 이제 보컬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 프레디의 그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공연 라이브에서는 보통 밴드는 원래 보컬의 존재감이 크잖아요. 그리고 퀸은요, 놀랍게도요, 그 멤버 4명이요, 차트 1위에 오른 곡을 한번 이상은 다 작곡을 했어요. 평론가들한테 까였던 이유요? 하도 독특한 음악들을 해서. 그래서 멤버 전원이 현재 Songwriters Hall of Fame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모든 멤버가. 다만 이제 각자 할 말들이 너무 세니까 음악적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런 금전 분배 이런 문제를 작업 과정에서 싸우는 건좀 많았어요. 그래서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그막 주변에 있던 물건까지 다 던져. 근데 이제 영화에서 그렇죠. 커피 머신 안 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퀸이 그 프레디가 이제 죽어갈 때쯤에는요. 그때 이제 마지막 두 앨범에서는 모든 곡이 작곡가 명기가 공동 작곡으로 명예를 공동 명예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노래는 노래다 보니까 보컬의 역할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킬러 퀸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작곡 자체가 프레디고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 자체가 엄청났던 것도 그 프레디가 퍼포먼스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1980년대 그 앨범 퀄리티가 좀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 프레디가 게이바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밤노래에 좀 빠졌던 거고. 자, 그렇구요. 그 그리고 이제 1986년에 그 매직 투어 라이브 에이드로 재개한 다음에 그 매직 투어를 그 갔다 오고 나니까 프레디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88년에 이제 그 멤버들도 드디어 이제 프레디가 에이즈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제 프레디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소문내지 말아달라. 해서 자기들만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14집 앨범 더 미라클은요, 원래 1990년 12월에 발매되려고 했었는데, 그, 프레디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두 달이 늦춰지게 돼요. 그몇 곡을 더 작업을 했었는데, 프레디가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그 퀸이 그 이후에 프레디의 솔로곡하고 데모곡들을 편곡을 하고, 그, 이후 작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15집이죠. 그 앨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규 앨범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구요. 그렇구요. 퀸의 앨범보다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한 앨범 판매고가 더 높은 밴드가요. 비틀즈,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밖에 없어요. 일단은 인증된 판매고는 1억 장이 넘고요. 근데 미국에선 성적이 별로 안 좋기는 해요, 사실. 대신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음반 규모가 큰 일본에서 280만 장을 팔았어요. 왜냐면 퀸은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영국의 밴드이기 때문에. 왜냐면 비틀즈는요, 그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 그렇구요. 그렇고
이제 미 퀸은요, 1984년 이후 미국에서 더 이상 투어를 안 해요. 앨범을 크게 성공하는 미국 투어를 안 하겠다 한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미국하고 컬러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퀸이 사실 1984년에 대한민국에 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로저 테일러하고 존 디콘이 한국을 온 적은 있지만 금지곡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한 공연은 결국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2014년 4월 15일 그 아니, 2014년 8월 14일 올림픽 공원에서 브라이언 메이하고 로저 테일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2014년에. 싸이 박재상 씨가 이두 사람을 만나기도 했죠. 강남 스타일. 근데 당일 공연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그래도 다들 다 떼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주최 측의 홍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주최 측의 홍보가 좀 미비해가지고 그 SNS 위주의 홍보를 하다 보니까 퀸의 주요 팬층은 40대에서 60대까지거든요. 그 시대의 밴드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이 퀸의 내한 공연이 2014년에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2014년 8월 14일에 공연을 했잖아요. 문제는 요 시기에요. 불행하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죠. 그래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미사는 그 뭐냐 충청남도에서 그 KYD 한국청년대회하고 AYD 아시아청년대회 그 미사 집전으로 이뤄졌고, 그리고 8월 16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124명의 순교 복자 시복 미사가 있었죠. 그때는 저는 그때 광화문 광장에 현장에 있었어요. 그 시기하고 겹쳐버리는 바람에 퀸의 내한 공연이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자, 그렇고요. 자, 퀸의 노래 베스트 5요. 일단은요, 솔직히 순위를 정하진 않고 다섯 곡만 할게요. 다섯 곡은 일단은 제일 강렬하게 각인되는 노래는 이 처음에 틀었던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 노래는요, MBC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 할때 허리케인 블루 있잖아요. 김진수 씨하고 이윤석 씨가 그 듀오로 했던 그 허리케인 블루. 그 허리케인 블루에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패러디를 했죠. 김진수 씨하고 이윤석 씨가. 그래서 엄청 유명했고요. 그때 이윤석 씨는 그때도 엄청 빼빼 말랐더라. 아마 제가 알기로 이윤석 씨는 군대를 안 갔을 거예요. 약골이어가지고. 예능계에서 유명한 약골이잖아요. 국민 약골. 그 정도여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윤석 씨는 군대를 안간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제. 약골이라 면제.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때 김진수 씨하고 이윤석 씨가 엄청난 규모의 퍼포먼스였어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 물론 방송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6분짜리 풀 버전으로 못 나가고 1절을 좀 줄였어요. 아니야, 2절을 생략했다. 그렇고 그막 우리나라 그막 유명한 가수들 중에서도 막 김경호 씨도 한번 불러보고 김연우 씨도 불러본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막 김경호 씨가 부를 때는 막 두미 뒤에서 합창단 할때 김경호 씨가
자,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 할때 김경호 씨의 그 특유의 그 헤드뱅잉을 그 김경호 씨의 그 김경호 씨는 근데 진짜 잘했어. 김경호 씨가 진짜 예술이었어.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첫그 일단 강렬했고요. 그 다음에 위아더 챔피언스 하도 많이 들어서 위아더 챔피언스 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윌 락유 윌 락유 이거는 영화 기사 윌리엄 그 주제가였죠. 이거 그리고 네 번째가 Don't Stop Me Now. 이거는요 우리나라 영화 일단 뛰어에서도 나와요. 그 송승헌 씨하고 김영준 씨가 나왔던 좀 망한 영화지만 그 일단 뛰어에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곡은 다섯 번째 곡은 사실 조금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 다섯 번째 곡 I was born to love you.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났었어. I was born to love you.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1부를 마무리를 하고 잠깐 퀸의 노래를 한곡 들은 다음 이제 뭐냐 보헤미안 랩소디를 하나 들었었으니까 두 번째 곡으로는 We Will Rock You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